네,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미중 관계가 발전되면 북한에서도 유해 발굴을 재개할 수 있도록 중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켈리 맥케이그 미 국방부 전쟁 포로 실종자 확인국 국장은 현지 시간 20일 한국 특파원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최근 중국 측과 유해 발굴 협력을 재개했다면서 미국과 한국, 중국 이렇게 3자 간 협력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서 중국에 북한과 협력을 재개할 기회가 있을지 물어볼 수 있다면서 당장은 중국과의 협력을 다시 강화하기 위한 작은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